아, 이게 아직 올라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엔진이 많이 안 좋아요. 못 찾았어요, 죄송. 어떻게 되세요? 우리 형을지수 후임인데, 네, 저랑 내무실 같이 쓰고. 그냥 저를 우습게 알죠? 왜요? 뭐 워낙 잘 지내고 있어요, 후임들이랑. 사무라는 친구. 네? 그 이 친구는 이제 보컬. 각자에게 특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보컬도 있고, 사무라도 있고, 캄보, 실레야, 마주. 네, 다 같이 이제 되기 때문에. 뭐 누나 때문에 굉장히 딱딱한 어떤 이미지인데, 사실 요즘 우리 이제 공동구를 할 때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이렇게 조언들이 있어서 재미있는 행사나 나가면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짜 동료들을 많이 해요. 어딜 내놓아도 완벽 그 자체인 조인성. 동료들이 바라보는 병장 조인성은 어떤 이미지일까요? 되게 굉장히 되게 잘하셔서 같이 야구도 많이 하고 축구도 많이 하고 야구 실력이 부임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밖에서 연예인을 하고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후임으로 제가 대하기보다는 제가 더 배워야 할 사람으로 좀 생각하고 좀 그런 쪽으로 보면 같이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 생활을 즐겁게 하고 있는 인성 씨. 그에게도 군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법이 따로 있다는데요. 갈수록 그 숫자는 좀 줄어들고 있지만, 예, 꾸준히 옵니다. 이렇게 더 고맙게도 또 해외에 있는 팬들도 또 가끔 친구들도 보내주기도 하고 우리 팬클럽에서도 보내주고 또 보내주시는 것들이 이렇게 다 비슷비슷해요. 과자. 일본에서 오면 또 일본 과자. 또 이제 대만에서 오면 또 대만 과자. 그래서 저희 이제 후임들이나 이제 선임들은 사회에서 못 먹어볼 만한 과자들이 해외 과자들이. 가득해서 이건 또 이런 맛이네요. 또 저건 저런 맛이네요. 물량 공세를 하다 보니까 저를 그래서 아주 사랑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후임들이나 이제 선임들 제 생각인가? 이상하게 배가 빨리 고파지거든요. 이게 한 시간 전부터 이제 배 시계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아 이제 먹을 때가 됐구나. 그리고 이제 저녁을 5시에 먹으면 점호 끝나고 이제 잘 때까지 이제 시간이 많잖아요. 그때 너무나 배가 고파요. 그때 팬들이 보내준 맛있는 간식도 먹기도 하고 또 다른 후임들은 라면도 끓여 먹고 뽀글이라고 하죠. 네. 그 시간이 가장 뭐라 그럴까 추억들을 가장 많이 만들기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제가 진주에서 이제 훈련을 받을 때 근무하는 이제 장병들이 이제 선임분들이죠. 다 기수가 다 보내니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몰래 저희가 내무실에다가 초코파이 한 박스를 이렇게 침상에 숨겨놓고 이렇게 가셨어요. 조그만 메모도 침내라고. 사실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몰래 먹었죠. 저희 이제 훈련 받는 친구들끼리 한 12명에서 아시죠? 몰래 먹고 치우고 화이팅 이렇게 해주시고 가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분. 힘들 거라 생각됐던 군 생활. 하지만 군에서 만난 선 후임들은 그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덕분에 좋은 경험과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었다고. 6시에 기상을 해서 6시 10분에 점호를 받고 제 아침밥을 이제 먹으러 가고 그리고 8시부터 이제 일과가 시작되는데 악기하는 친구들은 이제 롱통이라고 해서 입술을 푸는 시간을 갖고 한 1시간 정도 저는 뭐 전공자가 아니라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이제 책을 보거나 또 좀 여유가 있으니까 악기를 배울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뭐 기타도 쳐보려고 하고 색소폰도 배워보려고 하는데 악기가 아무나 배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손이 굳었는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요즘은 색소폰, 도레미파솔라시도 동요 한 곡
할 정도 되나? 하여튼 그 정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나머지 시간에 운동도 하고, 일과 끝나면 청소하고, 뭐 대연주실 청소, 복도 청소, 뭐 화장실 청소, 거기에 대한 관장. 청소 시간이 가장 이제 힘들었죠. 예, 이등병 때. 뭐 끝나면 이제 9시 반에 가장 신성한 점호 시간이죠. 9시 반에. 점호 끝나고는 이제 연등을 하거나 TV 시청 시간이 딱 나오거든요. 예, 그걸 준수해서 TV도 시청할 수 있고. 다양한 작품에서 팔색조 연기를 펼친 조인성. 혹시 군에서 자신이 나오는 작품을 본 적 있어요? 그건 TV에서 너무 자주 해주더라고요. OCN, 뭐, 또 어디 CGV. 비열한 거리랑 뭐, 쌍화종을 뭐, 계속 해주는데. 발리의 생일도 나오고, 뭐, 봄날도 나오고. 저희 부대원들은 다 봤을 거예요. 어떠세요? 같은 내무실에서 같이. 아, 잘 안 봐요, 그래서. 그 일부러 또 채널을 안 돌린다, 이렇게. 그거 계속 보고 있어. TV 꺼. TV 끄고. 다시 한번 기적을 노래하는. 그렇다면 시청률 대박 행진을 펼친 슈퍼스타 K2. 전 국민이 다 봤을 정도였는데. 어떻게 인성 씨도 보셨어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그거 괜찮던데요. 아, 잘 봤습니다. 60초 후에. 많은 사람을 숨돌이게 만들었던 그 한마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미치겠더라고요. 저희는 그리고 이제 TV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게 참 11시에 방송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보통 주말, 이게 금요일은 이제 토요일 날 주말이 끼니까 TV 시청이 24시까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11시 시작하면 광고가 반 나오고 이게 하면은 이거 저희 끝까지 못 보거든요. 근데 거기다 60쪽을 뵙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김성주 씨한테 개인적으로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군생활을 잘하고 있는 병장 인성 씨. 우리가 모르는 군생활에 많은 궁금증이 있을 법한데요. 군인들에게 최대의 환영을 받는 사람은 첫 번째, 바로 걸그룹이죠. 그렇다면 과연 조인성은 어떨까? 저랑 약간 이제 취향이 좀 틀리더라고요. 지금 미스 A 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후임들은. 저는 보아 씨, 요즘에는 보아 씨 나왔을 때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효리 선배님도 마찬가지지만, 보아 씨도 활동을 보니까 역시 틀리구나라는 생각을 보면서 많이 느끼고, 박수를 보내고 있죠. 군대 하면 이게 걸그룹 얘기가 빠질 수가 없나 봐요. 별로 저도 이제 걸그룹에 대해서 별 신경 안 쓰고 있다가, 모든 질문들이 이제 제대하시는 분들 보면 질문들이 누구 걸그룹 좋아하세요? 뭐 이렇게 하고 거기에 답변을 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준비해야 되는 건가? 누굴 좋아해야지? 뭐 이렇게 강박관념이 생기고 사실 그래요. 사실 우리 때는 핑크라고 이제 SES 때라서 지금하고는 이게 사실 좀 차이가 있죠. 지금 소녀시대 이렇게 다 인기가 있지만 우리 때는 SES 핑클이 최고였죠. 군입대 후 처음 나오게 되는 설레는 100일 휴가. 인성 씨는 누굴 만나셨어요? 어쩔 수 없이 제 매니저를 제일 처음에 보게 되고요. 보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부모님. 가장 저를 반겨주는 건 제가 키우는 진돗개가 저를 가장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고현정 선배, 정명이 형, 그리고 정희. 나갈 때마다, 나갈 때마다는 아니고 요즘은 이제 다들 촬영하시니까. 가끔 뵙고 인사하고, 잘하고 또 오라고, 다음에 또 보자고. 이렇게 많이 힘을 실어주시죠. 그리고 이제 동네에 있는 친구들 싹 다 불러가지고. 그리고 그동안 못했던 얘기들. 제가 입대하기 전에도 뭐 군대 얘기하면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잘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뭐 군대 얘기로 여자들이 싫어한다는 군대 얘기로 한 3시간, 4시간 했어요. 네가 한 건 군생활이 아니야. 저도 제가 한 군생활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인성 씨의 첫 면회를 부모님이 아닌 국민 엄마 김혜숙 씨가 오셨다면서요. 그게 정말이에요?